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요청에 의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반크의 의미 있는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가 없이 무료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유료 광고 포함 태그는 달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UN 인구 기금은 올해 4월 말 인도 인구가 14억 2,860만 명으로 중국인을 300만 명 이상 추월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인구 1위 타이틀을 인도에 내줬다는 사실은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유지해온 중국의 성장 비결, 글로벌은 배제하고 내수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중국의 오랜 산업 전략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의 노동자 수가 부족해져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그동안 중국으로부터 값싼 제품을 수입하던 국가들이 타격을 받게 되고 나아가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게 되면 중국의 제조 공장을 둔 애플의 스마트폰에서부터 나이키 스니커즈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브랜드들의 실적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기가 막힌 저출산 대책을 내놓아서 이 같은 흐름을 바꾸지 않는 한 미리미리 탈중국을 해놓은 기업들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은 국제무대에서 경쟁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수시장만으로 고성장을 유지해왔는데 왕성하게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는 젊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듦과 동시에 수억 명의 고령자들을 부양해야 한다면 기술력이 부족한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중국은 인구 대국인데 이런 상황까지 오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오랫동안 한자녀 정책을 정부 주도로 진행해왔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도가 일본,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릅니다. 실제로 서방 언론들은 벌써부터 피크 차이나라는 용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국력으로 성장했던 중국의 성장 신화에 균열이 생기면서 중국 경제가 이미 피크를 지나 꺾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중국이 발표한 경제 관련 정책을 보면 중국의 위기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30일 중국은 지금까지 외국에 공개했던 각종 경제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시장 조사기관 윈드가 계약이 만료된 국제연구기관이나 외국의 정보업체와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이 외부에 자신들의 경제 관련 정보 제공을 줄이기로 한 것을 두고 중국 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그간 중국은 경제 관련 지표를 발표할 때 대놓고 통계 조작을 해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구 감소로 인해 통계 조작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분석인 것이죠. 중국은 이미 예전부터 통계 조작을 해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 2016년까지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연간 명목 GDP 성장률이 평균 1.7%포인트, 실질 GDP 성장률은 2%포인트씩 과대평가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2016년 실제 중국의 경제 규모는 공식 통계보다 12%가량 작은 수준이었고 2018년 GDP 규모는 정부가 발표한 90조 위안보다 10조 8천억 위안가량 작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이미 피크를 지나 하락이 시작되었다는 전망, 피크 차이나의 조짐은 최근 중국 젊은층 사이에 불고 있는 신조어에서도 나타납니다. 중국 젊은이들은 최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푸디모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푸디모는 남동생을 부양하는 괴물이라는 중국의 신조어로 남동생을 과도하게 지원하는 여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최근 중국 산둥성에서 열린 미혼남녀 짝짓기 행사에는 4천여 명이 참석했는데 이 중 많은 남성 참가자들이 필수 조건 중 하나로 남동생이 없는 여성을 원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습니다. 중국의 기성세대는 딸들에게 누나로서 남동생을 도와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중국의 젊은 남성들은 남동생을 과도하게 도와주는 누나를 아내로 맡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동생을 둔 여성을 기피하는 현상은 특히 최근 들어 두드러집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경제가 흔들리는 것이 체감되자 당장 혼인시장의 이상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인구가 경제의 힘이고 내수를 받쳐주는 중요한 요소였는데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한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으로서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경제 외에도 중국의 인구 감소에 치명적인 사안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얼마 전 중국 내몽골 자치구 바오터우시에 살고 있는 여성이 웨이보에 올린 영상 하나는 현재 중국에서 황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한 여성이 외출할 때 창문을 닫는 것을 잊었다가 집안 전체가 모래로 뒤덮여 1시간 넘게 청소를 했다는 사실이 중국 SNS를 통해 전파되면서 중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지만 중국은 지난 1분기 화력발전소 건설을 작년 같은 기간에 2배 이상 승인했습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 1위인 중국이 석탄 화력발전소를 더 많이 짓겠다는 것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중국의 이 같은 결정이 기후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미세먼지가 중국 인구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서 과거 중국인 의사의 충격적인 폭로가 다시금 조명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지난 2017년 국내 한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공기의 종말에 출연한 중국인 소아과 의사입니다. 해당 방송에는 미세먼지로 인해 폐암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중국인 자우타우 씨가 출연했는데요. 자우타우 씨는 베이징에서 건강하고 촉망받는 소아 심장 전문의였지만 2015년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왼쪽 폐의 6분의 5를 잘라냈습니다. 그는 집안에 어떠한 폐암 유전자도 없다며 폐암에 걸린 이유로 베이징의 미세먼지를 지목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의사가 폐암에 걸릴 정도로 대기 오염이 심각한 것입니다. 또한 자우타우 씨는 소아 심장 전문의입니다. 자우타우 씨는 자신이 수술한 어린이 중 공기 오염이 심하기로 유명한 허베이나 산시와 같은 곳에서 온 아이들은 폐가 거의 회색이나 검은 점이 보였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기가 맑은 곳에서 온 어린이들의 폐는 선홍색의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어린이들은 흡연을 하지 않고 유전적인 영향도 성인이 되어서야 나타나기 때문에 자우타우 씨는 미세먼지가 분명한 원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방송 말미에 베이징에서 급여 10배, 20배를 더 준다고 해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며 미세먼지의 무서움을 경고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분명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실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경제위기, 미세먼지 모두 중국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해당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떠올리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는 일본과 중국 못지않게 한국도 심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채널과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전세계 외신들은 대한민국 출산율 쇼크라는 표현을 쓰며 한국의 국가 소멸에 대한 기사를 심각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세계 어떤 국가들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출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부터 시작하자입니다. 더 이상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정치권과 공무원들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청소년과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직접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반크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높여나가기 위해 온라인 캠페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이 사이트를 보시면 누구나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반크는 당사자인 청년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기 위해 대한민국 미래를 구할 의병 찾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대한민국을 위협한다면 이를 막기 위해 나서는 청년들은 분명 의병들입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의병의 마음가짐으로 한국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것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때 진정 효과적인 저출산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모두가 행동해야 합니다.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반크의 대한민국 미래 구하기 캠페인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캠페인 포스터를 내려받고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국민청원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는 아래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